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파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디어 파사드란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합성된 용어로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 춘천의 상징인 소양 2교 교각에 설치를 했습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춘천 시민들이나 춘천에 관광 오신 분은 꼭 한번 건넌다는 다리 바로 소양 2교입니다. 호반의 매력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의암호 수변인데요. 이번에 의암호 야간경관 관광지원화를 위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보기 위해 많은 춘천 시민들이 오셨네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귀한 그런 선물 같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일이고요.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아름답고 이쁜 이 공간에서 같이 행복해진 일만 남았어요. 이런 문화를 만나고 또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또 미래 우리 춘천 우리 후손들에게도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이 여러분의 행복 공간이고 또 춘천 시민들 누구나 함께 와서 즐기는 그런 행복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늘 유지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소양 2교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는 경관 조명과 연계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광란, 살고 싶은 춘천, 춘천 홀릭, 빛의 축제, 일루메이션 등 총 4가지 주제로 각각 3분씩 총 12분의 영상으로 구성.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9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춘천의 대표적인 야관 경관의 명소로 거듭나서 춘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 같네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의암호 주변에 앉아서 음악과 함께 미디어 파사드를 보시면서 추억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